안녕하세요.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9회 3번 문제 요약문 완성 문제 들어갑니다. 요약문 완성 문제는 전반부에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고 그리고 요약문에 들어있는 빈칸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푸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에 직접 들어갑니다. In an experiment, 한 연구에서요. Researchers strapped. 자, 연구자들이 묶었습니다. Strap은 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묶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Headphone을 어디에 묶었니? To the ears of a group of participants. 참가자들의 귀에 묶었어요. 자, 한 집단이죠. And played for them. 그들에게 틀어줬습니다. The sound of noise vacuum cleaner. 시끄러운 진공 청소기의 소리를 틀어줬습니다. It was 5 second blast. 5초 동안의 큰 소리였습니다. Of large machine. 큰 기계의 소리였습니다. 이 blast라는 말은요. 폭탄의 폭발 같은 걸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서처럼 아주 큰 소리, 빵 하고 터지는 큰 소리를 나를 때 사용됩니다. It was 5 second blast였고요. A second group of participants가 had the same experience.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theirs lasted. 그들의 것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것. 즉 소리가 for 40 annoying seconds. 40초 동안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소리가 났다는 얘기고요. A third group of people experienced the displeasure. 세 번째 그룹이 경험했던 그런 것은 the displeasure. 아주 불쾌함. 불쾌함이죠. Of the 40 second long vacuum sound, 40초 동안의 진공 청소기의 그 불쾌한 소리. 그런데 followed by a few seconds of silence. 그리고 나서 뭐가 따라왔니? 바로 몇 초 동안 잠깐 조용한 silence가 따라왔고요. Then 그리고 나서 additional burst. Burst는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urst into tears.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다. Burst into laugh.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다. 라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자, 5초 동안에 똑같은 소음을 들었던 거죠. 40초 쉬고 5초. After listening to the sound, 그렇게 소리를 듣고 나서 the participants, 세 개의 그 참가자들이 evaluate, 평가했습니다. Their irritation level, 그들의 짜증의 정도, 짜증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During the last 5 seconds of experience, 마지막 5초 동안의 짜증의 정도죠. The researcher found, 이 연구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that those who had endured only 5 seconds of sound, 단 5초 동안만을 경험했던 사람들 were far more irritated, 더 많이 짜증이 났었더라. 누구보다 those who had listened to the annoying sound, 그 시끄러운 소리를 단순히 for much longer, 그냥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짜증이 났더라 이런 얘기죠. 자, this result suggests 이 결과가 제시한다,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니? Those who suffered through the vacuum's roar for 40 seconds. 40초 동안에 그 진공청소기 윙하는 소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을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got used to,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죠. 익숙해졌다 그것에. You found 뭐라고 발견해? In the last 5 minutes of their experience. 그 마지막 5초의 경험을 to be not so bad,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경험했다. 두 그룹이 비교가 됐습니다. But what happened to those who experienced, 경험했던 사람, the short breaks, 중간에 잠깐 조용한 breaks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땠느냐? As it turns out, 판명된 바에 따르면, as it turns out, 밝혀진 바대로, the break made, 만들었다, things, worse, 더 악화시켰다. The adaptation went away. 적응은 40초간 계속 들었을 적응이 됐는데 그 적응은 사라져버렸고요. The annoyance는 was perceived. 그 어떤 적응은 사라졌고요. 불쾌감, annoyance는 was perceived. Perceive는 감지하다, 인지하다는 뜻이거든요. 감지되었다, to be worse, 더 나쁜 것으로 인지되었다. 그래서 요약문을 보시면 Interruption keeps people 중간에 한번 쉬었던 그런 중지했던 것 그런 Interruption 방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쉬면은 keeps 사람들을 from 뭐하지 못하게 한다? 뭐 적응하지 못하게 하겠죠. Annoying experience를 그래서
Adapting to가 들어가는 2번과 4번 중에 답이 나오고요. Making the whole experience, 전체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요? 참을 수 없게 만들죠? Intolerable.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선택지 1번의 respond는 적응하다라는 뜻과 달리 이거는 뭐 대응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이죠. Respond to. Acceptable,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리고 intolerable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참을 수 없는 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선택지에서 나오는 어휘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여러분 그 영어를 공부하실 때 전체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면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